네, 안녕하세요. 신의 마을 연주법. 기본 연주법은 그냥 스리핑 거예요. 가장 스리핑과 스탠다드적인 곡이라고 보시면 되죠. 우리 한국에서는. 예, 그다음에 한번 그럼 G 코드를 예를 들어볼게요. 6, 4, 3, 6, 2, 4, 3. 엄지가 6, 결국 또 4번 줄도 엄지가 또 나가죠. D, T, 그다음에 I, 4, 3, 다시 6번 줄, 2번 줄 I, M으로, 그다음에 4번 줄 다시 엄지로, 4, 3, 2번 I로, T, T, I, T, M, T, I. 가장 고전적인 창문을 열고 그다음에 자 다음 코드가 G 오그먼트니까 6번 4번 줄 E플랫 음 추가하면 되죠. 그다음 G6 4번 줄 E플랫. 자, 다른 거 다 잡을 필요 없어요. 6번하고 4번 줄만 잡으면 돼요. G7 6번 4번 줄 3플랫 C 5 4 3 5 2 4 3 두 번이죠. A 마이너 5 4 3 5 2 4 3 C 마이너 역시 5 4 3 5 2 4 3 B 마이너 역시 5 4 3 5 2 4 3 A 마이너 5 4 3 여기서 이제 20마디에 5 4 3 5번 줄 개방형 E 플랫 하면서 C로 빠지죠. 연결해 볼게요. 당신의 부푼 가슴으로 불어 천천히 C43524346433 산들 여기 자 여기서 이제 섹션이 나오죠. A 마이너 5번 줄하고 2번 줄 동시에 치시고 그다음에 43 그다음에 6243 그다음에 D7 on F 잡고 6436243 되죠. 네. D로 해도 상관없어요. 네, D7 on F 잡을 했으니까 같은 표현에도 상관없습니다. 자 한번 더 돌죠.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누가 하고 27마디 E마이너 6, 4, 3, 6, 2 B마이너 5, 4, 3, 5, 2, 4, 3 E마이너 6, 4, 3, 6, 4, 3 똑같은 패턴은 내 작은 가슴을 달래주리 A마이너 여기서 섹션 누가 내게 생명의 장단 E마이너 여기서 이제 하나 섹션 있죠. 41마디에서 D에서 4, 3, 2, 4, 1, 4, 3인데 이때는 1번 줄 개방했어서 D 애드나인으로 하시면 돼요. 4, 3, 2, 3, 2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돌 때 다음 마디에서 4번하고 1번 줄 동시에 치면서 E 플랫까지 한 마리. 그렇죠? 그러면 스트럼이 들어가죠. 리듬이 다우 단업 업 단업 보시면 손이 공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밑으로 한번 내려간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치지는 않지만 그대로 리듬이 편안한 강 리듬에 맞게 손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치는 거예요. 그럼 리듬도 훨씬 외우기 쉽고 익혀졌을 때 빠른 리듬이라도 꼬이지 않고 할 수 있게 되죠. 다시 한번 D 부분 해볼게요. 다음에 자 기본 스트럼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스트럼은 굉장히 간단해요. 단단 업 단단 업 단단 업 업 단. 역시 마찬가지로 다안 하고 안 치는 부분 올리죠. 단단 업 업 단 업. 안 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죠. 다안 단 업 업 단 업. 그럼 이걸 으스로 하게 되면 다읏 단 업 읏 업 단 업. 근데 손은 계속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칼리스트랑 똑같죠. 앞부분이 악센트로 가요. 앞부분 한 번만 악센트로 하죠.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약 부분은 약하게 치는 게 아니고 2, 3, 4번 정도. 처음은 한번 반복으로 전체를 치고 이렇게. 자, 그다음에 사세기의 시인이 47마디 보시면 시 루트가 하나씩 떨어지는 게 있어요. C에서 5번 줄 치고 짠 1, 2, 3번을 꼭 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정도 느낌을 치라는 얘기예요. 5번 줄 짠 그 다음에 C음 B니까 2, 3번 손 띄고 5번 줄 E플랫 누르고 그 다음에 A마이너 5번 줄 개방현 짠 A마이너 7 온지 6번 줄 3플랫 짠 그 다음에 이렇게 디스 아스퍼 그렇죠. 상영
다시 사색에 지나면 좋겠어. 나는 빗물에 G7 나는 G7 G E마이너 A마이너 D 이렇게 스트럼으로 쭉 하면서 끝나게 되겠죠. 그래서 시인의 말에 밤이 오는 소리 마지막에 섹션으로 이제 들을 때요. 단 업 잡 다시 단 업 손을 오른손을 잘 보세요. 단 업 리듬이 그 다음 마디가 그 다음 마디가 이렇게 이 여기 1-3번 줄 그대로 다 여기서는 2-4번만 표시되는데 실제로 그럴 필요 없이 여기 밑에 줄 G를 최대한 다 이용해서 치시면 돼요. 이제 포인트는 이 치고 나서 바로 햄버링 플링 햄버링 되는 거죠. 그냥 전체 치시고 2번 줄 1플랫 3번 4번 줄 2플랫만 추가해 주면 돼요. 같은데 마지막은 첫 부분은 음이 두 개가 되죠. 다운 지 왼손으로 소리를 내는 거죠. 다운 그러니까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시 그래서 간주가 들어가겠죠. 식으로 자 슬리핑거 기본 형태만 아시는 분은 아주 정말 재밌게 난이도 적당하게 있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연주곡이 아닐까 싶습니다. 자 이것으로 좋은 연주하시고요.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